어찌 보면 승질이 못 됐고 본인 어? 어찌 보면 승질이 못 됐다고 욱도 많고 여자가 돼갖고 욱도 많고 어? 괴팍하고 어떨 땐 난폭하고 어? 네. 내 멋대로 안 되면 미쳐 뛰다 미쳐 죽겠고 어? 그런 성격이요. 남의 밑에서도 일도 못하고 어? 누가 나한테 짓거리면 너나 잘해 이래야 되는데 그랬니 안 그랬니? 그래요. 어? 맞아요. 그래야 되는 사주잖아, 그치? 누구한테 기죽고는 못 살고 욕심은 또 왜 이렇게 많고 어? 욕심도 많고 돈요 금전이 욕심도 많고 어? 누가 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너 누구랑 같이 있는데 걔한테 아우 넌 정말 이쁘다 이쁘다 하면 너 옆에서 있잖아 샘이 나서 죽어. 아 맞아요. 어? 그건 그치? 어 내가 더 난데? 어 이게 뭐가 됐든 그런단 말이야. 샘도 많고 또 사주가 어? 그런다. 어? 그런 사주야. 가정을 못 지켜. 네 꼬라지가 있어서. 저 때문에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만나도 꼭 너 같은 남자를 만나잖아. 그렇게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치? 꼭 너 같은 남자를 만나는데 네가 어떻게 남자를 그거를 저기하고 살겠어. 딱 너 같은 남자 만났는데 야! 너 그냥 꺼져. 어, 뭐 이거잖아. 진중한 맛이 없단 말이야. 인생에 대해서. 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어? 너무 가벼워. 생각하는 게 너무 가볍고 진중하고 신중하고 이런 거보다 그때그때 너무 즉흥적이야. 본인은 사주팔자가 그때그때야. 뭐를 여기다 생각하고 아 내가 이거는 안 되겠다 저거는 안 되겠다 했는데 딱 맞닥뜨렸어. 이 생각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 즉흥적이어야 돼. 응? 그럴 거요 맞지? 네. 그거 고쳐지냐? 네 태생이 그런 걸 어떻게 고쳐지겠어? 어? 그 승질이 내 꼬라지 안 맞으면은 터져야 되고 폭발해야 되는데 여기다 담아놓고 이렇게 하고 참고 그래. 이게 없잖아. 빼! 하고 해야 되잖아, 해야 너는. 그치? 그런 사주팔자야. 참 그래서 어떤 네가 직장 생활을 못하는 게 어떤 단체에서 움직인다거나 이걸 못하는 거야. 못해. 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먼저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못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내 자영업을 한다 어쩐다 쉽게 쉽게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 어 고생 나는 고생 되게 한 것 같은데 돈 안 들어와 하기 싫어지거든. 못 해나가거든. 끈기가 없기 때문에. 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어? 내가 쉬엄쉬엄 일하는데 돈이 막 들어와 괜히 그러면은 신나. 그렇지 않으면 아 내가 왜 이러지? 어떤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서 가려고를 안 한다고. 포기를 한다. 이거 나하고 안 맞는가 보네. 어 그렇게 찾아나가려고 그러면 너하고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말한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본인의 어떤 사주팔자에서 어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거나 이게 없다라는 거야. 어 내가 져줄 때는 져줘야 되고 내가 참을 때는 참아가야 되거든. 근데 안 그래 40살이 돼도 넌 지금 똑같아. 그 승질머리랑 다 이런 게.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좀 뭐 어? 먹고 살아야지? 뭘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거 들었을 때 내가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 정 떨어지지 않냐? 네, 저 그런 성격이기는 해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거를 내가 조금 고쳐나가야 된다. 내가 좀 바뀌어나가야 된다. 어? 그래야지 뭐가 바뀌지. 어? 아, 난 사주팔자가 이래서 그래. 어? 뭐 이렇게 밀고 나간다면은 네 사주팔자가 공건하니까 그럼 공건하게 살아야지. 그치? 근데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돈을 벌어야 되고 어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본인의 지금 반은 다 버려야 돼. 어 본인의 습관, 습성, 어 인성 다 모든 걸 반 이상을 본인은 바꿔놔야 돼. 그래야 내가 뭐를 해도 진득하게 하고
뭐를 해야 그런 다음에 돈도 따라와. 뭐든지 이게 돈, 금전적인 걸로 내가 대가를 받는다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기술을 좀 배워봐. 내가 그런다고 치자. 그러면 본인이 쭈그리고 앉아갖고 그거를 따, 자격증 따고 뭐 할 때까지 할까? 못해. 못해. 그지? 머리로는, 아, 밤새 앉아갖고 그래.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어? 해. 그 다음날 가면 싹 잊어버린다고. 힘든 걸 왜 해? 어? 내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그래서 안 돼. 어? 이렇게 끈기 없는 거. 어? 급한 거. 어? 또 내가 예민하게 다 반 이상을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뭐를 해도 안정적이게 좀 할 수 있어. 돈을 벌어야 놀 거 아니야. 돈 없는, 주머니에 돈 없는데 어떻게 놀고 살아. 그치? 내가 놀고 한량기가 있으니까, 네가. 어? 내가 뭐 놀고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내가 금전이 있어야지. 어디 취직해. 어디 월급 300만 원 준 대로 개코다. 눈 구른다고. 300만 원 갖고 뭐를 하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안 돼. 응? 그럼 어떻게 하면 나 잘 살아요? 어? 지금 그게 궁금한 거잖아.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나는 언제쯤 잘 되고 어? 어떻게 할까? 내가 말했지 아까 40이 돼도 지금의 본인의 상황이라면 40이 돼도 지금과 똑같아. 변할 게 없어. 근데 지금 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나쁜 거는 다 마치네? 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나쁜 걸 다 고쳐. 연습해. 욱 올라올 때 참는 연습.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욱 올라올 때 참는 거. 아, 막 몸이 가게 지키고 앉았으려니까 손님도 없고 전화 뜨문뜨문 오고 몸이 이리디 틀리고 절리디 틀리고 어? 그때 참아. 어? 내 가게니까 내가 지키고 있어야지. 이거 가게, 너 장사 가게 내놨니? 내놓기는 했어요. 그치? 못하겠지 또. 아니, 너무 적자라. 그치, 이거 봐. 어? 그걸 왜 적자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은 그거를 살려서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거 가게 팔아서, 홀라당 팔아서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죠. 나가면 다 없어지는 돈 되잖아. 그러면 또 그런 걸 차리려면 본인이 돈 모아서 그런 거 차릴 수 있어? 못 차려. 어? 그러니까 이리 비꼬고 저리 꼬고 아 왜 안 돼 하지 말고. 어? 내가 조금 돈을 들더라도 내가 뭐 광고를 내놔가든지 뭐를 하든지 살릴 방법을 생각해. 가게 그거 나가지도 않아. 어? 나가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나를 그 수련을 시켜. 어? 힘들지? 어? 작년부터 제가 팍 바뀌기 시작한 거라 성적도. 이게. 고쳐. 어? 고쳐 나갈 거는 고쳐 나가고 조금 참는 연습을 조금 하고 조금 인내하는 연습을 습관을 들이고. 어? 어. 그러면은 사업 해 나갈 수 있어. 네가. 어? 밀어붙이는 건 대장이잖아. 어? 뭔가 내가 해야 됐다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괜히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 거는 있단 말이야. 네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네가 그런 건 갖고 있다고. 네 속으로. 그치? 그러니 그런 거를 다 내가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어? 어, 나를 숙련시키고 수련시키고 해. 응? 그러면 나이가 먹고 내가 응? 어느 정도 40대가 되고 이러면 지금 많이 바뀔 거야. 그걸 고쳐나가면. 응? 고쳐나가면. 언니 잘해서. 네. 뜬걸음을 잡는 거를 버려야 돼. 어? 아, 뭐 되겠죠. 아, 뭐 될 것 같은데. 하는 뜬구름. 응? 절대 그게 일어나지 않아도 할 때. 어? 아, 그런 거 없다고요? 없어. 이렇게 뜬구름 잡지 말고 살아. 아, 진짜 돈 많은 놈이, 돈 많은 놈이라도 안 걸리나? 없어. 응? 없어. 내가 말했지? 본인 사주에 가정을 지키기 힘들다고 그랬지? 자, 남자를 봐도 뭐 권인 같은 남자를 만난다고 그랬지? 응? 그치?
어? 왜? 착하고 착실한 남자는 내 눈에 안 들어오거든. 본인이. 어? 맞아. 저 새끼 내가 꼴록 잡아뜨릴 거야. 하는 놈만 본인이 잡아당긴단 말이야. 어? 그런 좋은 남자를 만나겠어? 못 만나지? 어? 그쳐라. 그러니 나를 조금 어? 내 어떤 천성 있고 내 사주팔자 있어도 그게 막 나를 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똘똘똘 나쁜 것들이 뭉쳐있다고 생각해 본인이. 이걸 다 끊어내야지. 어, 끊어내고 없애라고. 없애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그거는 딱 하나야. 반 이상 버리라는 걸 버려. 어? 버려. 그리고 가게 안 막으니까 가게에 매달려갖고 어? 거기서부터 한번 해나간다고 생각해. 내가 여기서부터 살아나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 지금 남들도 똑같이 안 되지만 남들보다 조금 잘 되는 방법이 뭐가 있지?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불러들여. 가게로. 친구들이고 뭐고 불러들여서 거기서 떠들어대고 거기서 얘기하고 놀아. 아, 가게에서요? 그럼. 어? 문 딱 닫고 나가서 딴 데 가서 엄한 데 가서 엄한 짓 하지 말고 가게로 끌어들이라고. 불 하나나 켜놓고 끌어들여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뭔가를 구상하고 어? 가게를 살릴 방법을 찾고 어? 그러면 지금 팔아놓으면은 권리금이야 내 본인이 욕심내는 만큼 안 된다고. 죽은 가게라서 어? 그래서 열심히 해놔서 그거 말고 내가 딴 걸 하고 싶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가게 살려놓고 권리금 받아. 응? 알겠어. 자꾸 네. 친구들하고 밖에 본인이 불려 나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끌어들이라고. 응? 끌어들여서 자꾸 가게에 정을 붙여. 알았어? 네. 가게에 자꾸 정을 붙여서 눌러 앉아. 응? 눌러 앉아서 가게 살려놓은 다음에 팔아. 그래야 권리금도 있고. 가게에 지금 정이 없어요. 정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다니까. 앉아 손님 있으면 뭐래도 꼼지락거리니까 하는데 꼼지락거려도 빨리 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 이거 빨리빨리 하고 빨리 나가야 돼. 머릿속에 그게 있는데 어? 그것도 있죠. 그러니 손님 없으면 몸이 막 이리 꼬이고 베베 꼬인다는 게 그거야. 못 버티고 있다라는 뜻이야. 응? 그렇게 해봐. 야 가게로 와. 술을 먹고 싶어. 우리 가게 와서 먹어. 어? 거기서 수다 떨고 거기 있으면서 어? 뭐 주문을 받든지 뭐든 하든지 거기서 팔면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자꾸 나를 누르는 연습을 해. 어? 탁 튕겨져 나가는 거를 잡는 연습을 하라고. 알았어? 그래야 네. 돈 벌어. 그게 안 바뀌면 전 백날 보러 다니고 어? 백날 벌으래도 안 돼. 알겠지? 네. 어? 그렇게 하면은 괜찮다. 이제 올해 지나가고 삼재 지나가고 하면 어? 또 괜찮아지니까. 알았지? 네. 내가 봤을 때는 그걸 이기면 35부터 괜찮아진다. 근데 못 이기면 내가 뭐라 그랬어? 마흔도? 네가 마흔이 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알았지? 네. 연습해. 오늘은 뭐를 고쳐놔야 내가 이거는 딱 고쳐. 친구들이 불러 뽀로록 나가는 게 아니라 야 안 돼. 불러들여. 그거부터 나를 조금 누르는 그 공부를 해. 응? 야 니들이 와. 소주 사갖고 와. 뭐 맥주 사갖고 와. 여기서 있자. 그거부터 하나씩 나를 바꿔 나가는 연습을 해. 그러면 돈 벌고 마흔 뒤에도 돈 벌어. 알았지? 너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요. 응? 근데 가게를 계속 잊지 못해서 애들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팔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더 그래도 안 돼. 그거 팔아서 뭐 하려고. 애들이 너무 어려서 잠깐 봐주고 그래도 지켜. 어? 가게 지켜. 지키고 있어서 조금 가게 살린 다음에 팔어. 가게는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그것마저 없으면 너는 어디 기댈 데가 없어. 그것마저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가게라도 그걸 갖고 있으므로 나를 지켜나가는 거지. 그것마저 없으면 너 못 지켜. 어? 그래.
그러면 나쁜 길로 빠진다고. 어? 네. 애들 냅두고 나쁜 길로 빠지면 되겠어? 안 되지? 너무 쉽게 사는 걸 찾아서 그래. 어? 이렇게 너무 쉽게 사는 걸 본인이 그게 습이 되면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고. 그래서 안 돼. 알았어? 네. 반 이상 다 뜯어 고치면 돼. 그러면 살 수 있어. 돈도 네. 벌고. 어? 됐지? 네.